여기 쭉 기다리다 들어왔는데 약간 협소한 관계로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유튜브처럼 처음이잖아요. 나 처음이야 지금. 너가 이렇게 김밥 하잖아 유튜브. 완전 진짜 약간 그 학교 앞에서 먹던 김밥 그 느낌이다. 그러니까 약간 속에는 맛살, 단무지, 당근, 계란, 햄 딱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오면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입으로 들어가요 바로? 담백한 맛이죠. 아주 담백한 맛이야. 기분에 충실한. 그런 김밥 진짜 좋아했어. 너 김밥 진짜 좋아요. 김밥 한 줄이 껌이야. 그 보통 이만한 나긋나긋 소고간에 저는 이만한 김치통에. 그렇게 했겠다.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먹었어? 저는 떡볶이 매니아였어요. 너도? 학교할 때 무조건 다 먹어야 돼, 맞아. 그거 안 먹으면 학교 올 기분이 안 나. 떡볶이 떨어졌다고 하면 너무 무섭다고 해. 너무 화가 나. 화가 나. 너랑 나랑 비슷한 게 진짜 많은 것 같아. 무조건 1일 이 떡볶이. 나도. 다 해. 이게 라볶이다. 떡볶이 똑같아. 라볶이는 이렇게 라면. 아니 근데 되게 묽다. 떡볶이는 이렇게. 잡나면서 쫄면은 야채가 없네. 아예 야채가 없네? 와 쫄면. 야채 여기 밑에 있어. 콩나물하고. 아 저는 야채 많은 쫄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와 진짜 학교가 온 것 같아. 고등학생 된 것 같아. 와 떡볼게 한번. 아빠 줄게요. 아빠. 오 달짝지근한데요? 달짝지근하다. 아니 떡이. 아니 떡이 길어. 엄청 길어. 와 허여매공해서 맛이 안 날 줄 알았는데 다 배어 있다 양념이. 달짝지근. 와 신기하네. 너무 하얀데? 엄청 하얀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밑간해요 밑간? 아 와 와 맛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와 대박. 다른 집 떡볶이하고 달리 막 배었어. 간이 진짜 떡에 어디를 먹어도 안 맛있는 데가 없어. 떡 전체가 다 물들었어 맛있게. 김밥 살짝 찍어서 이렇게. 네. 어떠나? 김밥 하나만 추가해 주실 수 있어요? 다음에 쫄면 한번 먹어볼게. 이렇게. 네. 맵쌀이야. 아, 쫄면 진짜 이거 한상인데? 아, 쫄면 맛있다. 아, 쫄면 맛있다. 아, 쫄면 맛있다. 와. 면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 라볶이야? 라볶이. 와, 쫄면 맛있다. 라볶이. 떡볶이가 진짜 달달? 달달? 아니 간이 쫙 맞으면서 짜지도 않고 맛있어. 아, 계속 중독되는 맛이야. 옛날 학교 다닐 때 생각나. 여자들끼리 오늘 통하는 게 있어. 남자들은 왜 몰라? 몰라 맛을. 이런 맛을 모르니까 여자 마음을 모르는 거야. 맞아. 야
옛날 그 생각난다. 아 진짜 어렸을 때 분식 진짜 엄청 많이 먹었는데. 다 먹었어. 다 먹었어요? 맛있어. 떡볶이도 이렇게 국수처럼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너 어떻게 그렇게 국수처럼 먹냐? 떡볶이를? 떡볶이가 국수같이 생겼어요. 분모자처럼 쫄깃쫄깃해요. 멸치 베이스인가? 응? 육수가 멸치 베이스인가? 사장님, 육수는 멸치 베이스예요? 아, 비법이에요? 아, 진짜요? 아, 너무 맛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떡볶이. 이렇게 맛있기 쉽지 않거든? 한번 오면 중독될 것 같아. 아, 좋다. 원샷. 아, 떡볶이. 약간 기분 축구 할 때 와도 되고. 아, 진짜. 어. 그러면 기분 좋아져. 기분이 확 좋아져. 아, 우리는 매일 빈 그릇만 보냐, 왜? 떡볶이 추가 안 했는데 뭐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했어요? 뭐 제가 했나 봐요. 여기 넣을까? 네. 네. 맛있게 드시면 되죠. 어, 감사합니다. 뭐 찍어서 먹는 거 알죠, 여기? 김밥 이렇게 찍어서. 와, 마구 뜨겁네. 김밥이 별거 없는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김밥 두 개, 떡볶이 두 개씩 먹니? 나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에이, 우동처럼 먹어 지금. 교복 입고 왔으면 딱인데. 나도 교복 입고 싶다. 머리 이렇게 너같이 양갈래를 따고. 학생화 맞추잖아. 그래도 발도 살쪄. 그래가지고 발에 이렇게 너무 뚱뚱해가지고. 내 신발이 너무 커가지고 애들이 내 신발 구겨놨어, 코트랑.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2채널.